아줌마가 여기 와서 박을 바꿔놓고 돌아가 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줌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거라고요. 제주도에서 날 구해준 게 세주 씨라고요? 혹시라도 깨어나면 불쾌할까봐 프론트엔 대충 둘러두게 했어요. 근데 왜 여태 말 안 했어요? 생명의 은인보다는 그냥 나 자체로 박세주란 남자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이거 좋은 때가 있으면 주려고 갖고 다녔던 건데 지금 줄게요. 미래 씨, 내 마음 받아줄래요? 자,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는 겁니까? 내일 되면 김신 씨를 위한 모든 게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럼 내일 뵙죠. 그냥 가져요. 앞으로 더 많은 걸 가지게 될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사 안 내보내실 거예요? 아, 선장님! 안 돼. 아,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국장님! 아니 어떻게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구분을 못하나? 회사에 무슨 일 있습니까? 분하지 말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사를 안 내보낼 때 말 됩니까? 기자들 원래 아, 저러잖아요. 사람들 말긴 못 알아들어. 이쪽으로. 주목주목 저희한테 설득을 해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YBS가 나서서 전국에 광대역 방송통신망을 설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루퍼트 무덕인 뉴스 코퍼레이션을 보세요. 신문으로 시작해서 위성, 그 다음엔 컨텐츠였습니다. 우리 YBS는 이미 상당수의 방송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문제는 그 창구, 즉 통신망을 확보하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라는 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할 텐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때요? 여기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저한테 과분할 정도네요. 차기 보도국 국장이 될 사람인데 허투루 대접할 순 없죠? 무턱대고 덤비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회사도 투자 비용만 확보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분위기야. 할머니 손자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요청하는 거야. 아, 좋아. 기획안 제출해. 고마워, 할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결혼해. 내가 정해주는 여자로. 에이, 무슨 소리야. 얘기가 왜 갑자기 거기로 튀어? 너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많지. 통신망 깔고 미디어 제국인지 뭔지 만들고 직원들 월급도 높여주고 싶고 근데 그거 하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 나 말고 또 있어? 투자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다른 곳 알아볼게. 앉아!